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우선 9라운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씩 시즌을 꺾었습니다.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경태 골키퍼, 양준혁, 강영훈,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주한성, 김창대, 루카스, 루안, 장호승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교통공사 네. 축구단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김희성, 이승민, 윤병권, 이준석, 박승우, 곽성찬, 정현식, 최정용, 최용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곽성찬 선수가 네. 조금... 자, 빨간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과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김해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부산이 자리합니다. 네, 자 김해시청은 현... 전진 패스 그리고 다시 원투 패스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나 좁아요. 공중볼 경합 아크에서 돌면서 곽성찬 짧게 내줍니다. 자, 최용호의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최용호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실점 장면을 보게 된다면 세컨볼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자, 네. 헤딩 자, 여기서 크로스바 최진박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부산교통공사 수비진들이 집중력이 흐려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아, 굉장히 이른 시간에 김희시청이 선제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일단 골대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슈팅을 가져갔고요. 네. 마지막에 크로스바 맞고 루안 선수의 가슴에 맞고 자 최진백 골키퍼가 볼을 잡았습니다. 또 지금...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제 직접 공격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끊어줬습니다. 먼 거리 김은선 슛!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아, 확실히 또 김은선 선수가 이렇게 슈팅 능력도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목소리 역시나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왼발 자, 얼리 크로스 연결됐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가 수비 사이로 굉장히 잘 들어갔고 네. 아, 마지막 마무리 슈팅이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남습니다. 자, 최정용 선수였는데요. 아, 네. 자, 우선은 강영훈 선수가 끝까지 네, 김해시청 선수들 자, 잘 뽑아줬어요. 전방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한번 흔들면서 오른발 슈팅. 자,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아, 장호승 선수. 어, 초반에 이 빙글 돌면서 장호승 루안에게 김창대. 자, 김창대 올렸습니다. 최진백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김창대 선수가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오른발 각도까지 잘 자, 아, 네. 지금 마지막에 패스 미스. 좋아요. 주한성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지금도 외곽에서부터 연이어서 중거리 슛이 나오고 있는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용호에게 연결됐고요. 중앙 쪽 원투 반대 있어요. 반대편. 네. 어, 아, 연결됐습니다. 어깨 싸움. 마지막에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지금은 네. 자, 연결이 그래도 물 흐르듯이 연결 살짝 넘어옵니다. 다시 중앙 쪽 루안. 오른쪽 잘 졌습니다. 달려가는 아, 김창대.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해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현재 스코어는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디펜딩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 자, 부산교통공사의 축구단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 자리 김창대 크로스 높게 띄웁니다. 어우. 볼을 안전하게 잡아냈던 최진백. 자, 골문 쪽 아직까지 박스 안쪽이고요.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루안의 헤더. 곽성찬 있습니다.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곽성찬이 확실히 이런 슈팅 감각이 있습니다. 디비전 제도를 정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헤딩으로 찔러줬습니다. 박스 근처. 저... 자, 슈팅 막혔습니다. 자, 수비 몸에 맞고 굴절된 공 김경태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아, 이제 되겠습니다. 자, 최용호의 원터치 그리고 이강욱 오른쪽 측면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저, 좋아요. 네. 자, 뒤쪽 있어요. 곽성찬. 오우. 아하. 그 전에 휘슬이 울렸네요. 네. 자, 지금은 최용호 선수의 파울링으로 한 차례 끊깁니다. 주한성 다시 뒤쪽 자, 김은선 있어요. 슛! 어허! 자, 마지막에 왼발로 건드려봤던 루안 네. 아, 지금의 김은선 선수의 슈팅이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임팩트는 잘 되지 못했지만 네. 또 루안 선수에게 연결이 될 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루안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고요. 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달리고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높게 올라왔어요.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네, 김경태 골키퍼가 골키퍼 차징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은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자, 박승욱 선수와 뭔가 충돌이 살짝 있었는데요. 네, 집중력이 가장 흐트러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김해시청으로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반대편 연결! 좋아요! 오, 네. 자, 지금은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 김창대 선수가 열심히 어필을 네, 해봐줘야죠. 공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순간적으로 네. 잘못 표현을 했는데 볼이 박스 안에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와, 지금도 이 코너 플랙의 영향인가요? 양팀 선수들이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이었는데 네.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고 아, 아 이강욱이 네. 좋은 터치로 접어놨습니다. 중앙 쪽 연결 최영우! 아,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아, 최영우는 최영우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게 뜬 볼이었는데 최영우가 집중력을 갖고 힘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자, 확실히 골게터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용우.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강욱 선수가 안쪽으로 들고 가는 움직임이 김해시청의 수비를 약간은 흔들어 놨고 또 그 과정에서 최용우가 결정을 짓습니다. 자,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용우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욱 네.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영우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영우에게 저런 공간은 밖에 없죠. 김은선 오른발 쪽에 자 루안 뒤쪽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오른발 슛 글자리 크로스바 위를 넘어갔습니다. 와, 지금도 흘러나온 볼을 힘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슈팅을 연결해봤는데 네. 자, 주한성 짧게 빙글 돌면서 양준혁이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왔어요. 뒤쪽 헤딩 루카스 자, 최진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있네요. 어, 들어오자마자 볼 앞에서 자세를 잡고 있는 김재철 선수입니다. 김재철 오른발 슛! 자, 김재철의 강력한 슈팅! 와,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이름 석자를 확실히 각인시키네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오른발 자, 제대로 얹혔습니다. 정말 잘 때렸어요. 네. 김인성 접어놓고 한 번에 반대편, 반대편 길게 잘 봤어요. 이강욱 트래핑 이강욱 어, 네. 아, 있어요! 이강욱! 아, 정말 네. 감탄밖에 안 나오는 플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방향을 거꾸로 놓는 과정에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볼이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네. 소유권을 잃었을 줄 알았습니다. 키스부터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왼발 슈팅! 골!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이 김해시청이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한 방이 있는 팀이고 결국 이 경기를 무승부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최진백 골키퍼로서도 막기가 참 어려운 위치로 볼이 흘러갔고요. 네. 아, 정말 네. 멋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대단한 슈팅이 나왔는데 네. 약간은 자, 스핀이 안쪽으로 걸리면서 박성우 선수의 원더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박성우의 너무나 멋진 원더골 네.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이야.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의 한번 제쳐놓고 왼발 슈팅 마지막에 굴절 다시 가져오는 부산 그리고 오른발 자, 슛 그대로요! 정면 자, 지금은 박승욱 선수가 자 최용우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2021 K3리그 10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1로